얼마 전 TRYP 시뮬레이터와 레이트를 동기화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콘텐츠를 업로드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바타가 요탄 오류로 추락 후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TRYP 시뮬레이터와 레이트 동기화는 사고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아바타의 하드웨어적인 특성, 즉 무게중심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고 로터의 추력이 약한 점은 IMU 캘리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오작동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고글에서 경고하는 기능이 있으나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추락 당시 오류 메시지는 없었으니까요. 원인은 DJI의 설계상의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만 DJI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은 완전한 제품이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십시오. 이번 콘텐츠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지만 소비자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초보자분께는 아바타 추락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뽑기 운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 뽑기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분실된 아바타는 요튼 오류로 요동치거나 뒤집히면 배터리가 튕겨나가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면 기체는 찾기도 힘들고 배터리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분실 사고는 이 모든 악재가 조합적으로 발생하여 벌어진 사고입니다. DJI는 사용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이 있는지 비행 데이터와 고글 영상을 비교하여 분석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비행에서 배터리가 분리되어 추락한 장면과 분실까지의 요튼 버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배터리가 추락의 충격으로 튕겨나가기에는 먼 거리였으며 공중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디제이아이 아바타의 요탄 문제는 일반적으로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회전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아바타의 조종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아바타의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와 관련이 있습니다. IMU는 아바타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이 센서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오체가 발생하면 요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아바타의 IMU를 캘리브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아바타의 IMU를 초기화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IMU의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고 요탄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요탄 문제는 기체 충돌 등으로 인한 에러가 쌓이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U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DJI 아바타 사용자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글 앱을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분실한 당시의 마지막 고글 영상입니다. 기체 결함 분석 메일을 보냈으나 날아온 답장은 사용자 과실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비행 데이터와 추락 영상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는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확인해 보십시오. 3분 12초까지 미세 조종이 있었습니다. 3분 12초에서 13초 사이 갑자기 뒤집힙니다. 스틱은 12초에서 13초로 갑자기 건너뜁니다. 1초 동안 영상 신호와 조종기 신호까지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스로틀이 약 60%, 요 20%, 롤 40%입니다. 이 정도로 드론이 급격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는 것이 조작 미숙이라니. 그래서 실전 비행과 가장 비슷한 TRYP로 유사한 비행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DJI 고객센터와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에서 3분 13초에 롤 45%가 기체가 뒤집힌 원인이라고 합니다. 메일에서는 요와 롤을 좌측으로 돌려서 뒤집힌 것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룸바와 같이 추락 당시 12초에서 이미 영상 신호가 끊어지려는 순간이었고 조작은 아주 미세한 조작뿐이었습니다. 13초의 기체는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스로틀을 가장 크게 주었고 그 다음 롤입니다.
로든 기체가 좌측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조작입니다. 그런데 기체는 반대로 우측으로 급격히 뒤집힙니다. 이것이 조작 미숙이라니요. 정말 대기업에서 이런 분석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기체가 워낙 불안한 상태였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작 미숙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공중에서 분리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 저는 이미 유상으로 새로운 기체를 받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 이렇게 공론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바타는 사용 환경에 따라 호불호가 많은 기체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첫째 신뢰, 외에서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는 장애물 사이를 매우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커스텀 기체는 신호가 끊어지면 바로 추락하는데 아바타는 자동으로 호버링합니다. 단점, 실외에서 매뉴얼 모드로 비행시 기체가 가볍고 추력은 약하며 무게중심이 상부에 있어 바람이 기체의 윗부분을 때리거나 원심력에 의해 기울어짐이 심해지면 요턴버그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 급격히 뒤집어져 추락까지 할 수 있는 불안정한 기체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행의 맥을 끊는 자동자세 제어 기능 강제 노멀 모드 전환만이 안전장치로 업데이트되었으나 이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DJI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상의 문제점을 말했으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면 기체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착륙해야 할 때 강제로 기체를 뒤집어 프롭을 끄거나 실수로 추락하여 기체가 뒤집어진 상태가 반복되었다면 뉴턴 버그가 심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MU의 기능에 오류 데이터가 쌓이면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IMU 퀄리를 해주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바타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에 좋은 의견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